아, 제가 용산 CGV에 왔거든요. 근데 용산 CGV에 오면 무조건 사야 되는 음료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뽑아 먹으면, 뽑아서 열면 슬러시가 됩니다. 아, 여기 키즈 크리에이터랑 같이 왔는데, 자, 돈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사봐. 어, 여기 스프라이트도 있네. 쟤는 또 평창 올림픽에서 또 코카콜라가 나한테 선물을 줬기 때문에 코카콜라를 먹는 걸로 하죠. 이거 쿠키랑 흔들리는. 네, 열었고 다시 닫았습니다. 덩어리지네. 맞네, 덩어리지네. 끝났어. 어, 다시 열어봐. 오, 지금 보여. 얼었어. 지금 얘가 얼었어. 떨어졌다. 근데 얼음이 안 느껴지네요. 얼음이. 얼음이 아니고 뭔가 물렁물렁한데 콜라가. 물이 어느 온도는 0도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0도 이하인데도 얼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관행각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 콜라도 관행각 상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체, 액체, 기체, 분자 배열 아시죠? 고체는 분자들이 모여있고 기체로 갈수록 분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때 천천히 온도를 낮추어 0도에 다다르면 고체 분자 배열이 되면서 얼게 되지만, 갑자기 온도를 낮추면 물의 원자들이 얼음 분자 배열로 구성되기도 전에 고정되어서 액체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얼음인 것을 강제로 액체 상태로 냉각했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관행각 콜라를 흔들어서 자극을 주면 불안정했던 분자들이 얼음으로 구성되고 슬러시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